안녕하세요, 동구쌤이요. 보브코 교육 영상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은 공인님은 보브코 쉽게 짜낸 방법 4탄에 나오셨던 공인님이신데요. 참담동 사모님이세요. 영상만 본다고 다 되진 않지만 보면볼수록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생기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영상 보고 제 교육을 들으면 처음엔 어? 라고 하지만 교육 끝나면 아, 이럴 수 있어요. 항상 하는 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세히만 정확히만 보시고 여러분들 다들 헤어 마스터가 될 준비하세요.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앞머리 드라이하는 방법과 사이드 길이 맞추는 게 어려워요. 보브컷 자를 때 라인을 파먹어요 라고 하신 구독자 몇 분이 계셨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컷만으로 볼륨에서 하는 임팩트 컷, 머리가 잘날수록 이쁘게 자라는 초핑 컷, 질감, 양감 처리한 방법을 잘 다뤘고요. 동근쌤을 믿고 보는 보브컷,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이 나오는 보브컷,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보브컷 포인트, 이거 하나만 잘 안하더라도 득이 되는 기술컷, 미용실이 아무리 많아도 기술 좋은 디자이너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영상을 본 그대는 보브컷의 마스터.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집중해서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태민 씨 왜 이렇게 자르는 줄 알아? 왜 바리깡 기장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먼저 자르는 줄 알아? 충분히 자르고 싶어서. 그렇지, 자르기 쉬워 이렇게 자르면. 왜냐면 자르다가 중간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뻗쳐 더 파먹어. 그래서 그냥 먼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면 되게 편해. 이렇게 잘라주면 돼. 기장을 먼저 잘라주고 반 나누고. 자, 항상 첫 번째 밑에는 1cm 정도 뜨세요. 떴지? 자, 밑에는 고 이렇게 뜨는 물이다. 항상 깔끔하게 가리깡 찍어줘. 자, 됐지? 가서 첫 번째 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1cm. 오케이, 여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을 항상 깔끔하게 잘라줘야 그 다음에 머리 자를 때가 편해. 됐어, 끝났지? 여기는 층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봐봐, 이거 뜨지? 이거 층 많이 내면 안 돼. 자, 볼게요. 살짝만. 처음에는 여기는 0.5cm만. 자, 머리 가줍니다. 끝에 안 자르지, 여기? 그치, 안 자르지. 여기 자르면 돼. 자, 자르죠. 자, 가지고 와서 여기도 한 0.5cm만. 두 번, 세 번째까지는 0.5cm만. 자, 양쪽 길이 자르면 안 됩니다. 떠요. 그치, 여기. 여기 층 내면 어떻게 돼? 안 돼. 여기는 끝에 안 자르고 연결만. 그치. 가슴까지. 자, 자, 보고 오케이.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양쪽 끝에 안 자르고 연결만. 자, 여기도 오케이. 자, 볼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라인 나오지. 여기도 1cm. 자, 여기도 1cm만 가슴까지. 자, 여기는 어떻게 똑같이 양쪽 끝에 안 자르고. 자, 여기지. 헤일라인 딱 나오지. 그치? 여기도 머리만 가져와서. 오케이. 딱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는 이 색선을 약간만, 일자가 아니고 약간만 사선으로. 자, 했죠? 자, 여기도 똑같이. 오케이. 자, 여기도. 자, 오케이. 끝에 안 자르고 여기 연결되게 딱.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인을 봐봐. 이 라인 나오지, 이렇게. 그치? 어렵지 않지? 어머, 그래, 꼭 잘라봐. 오늘 가발을 꼭 잘라봐.
자, 여기는 좀 얹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여기만. 자. 여기도 오케이 여기만. 자 볼까 어디에 떨어지나. 여기 조금쯤 더 넣어야 되겠다. 살짝만 들어서 떨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다 가져와. 끝에 머리 가져와서 어디 골든 포인트를 끌어당겨서 오케이 여기만. 왼손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끌어당겨서 연결돼. 그치? 연결돼 안돼. 이렇게 연결되지. 연결되는 부분만 잘라주면 돼. 그러면 잘라주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골든 포인트를 가져온다. 가져오죠? 자 왼손 가만히 있고 머리만. 그치? 자 여기도 연결을 돼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봐봐. 두상이 이렇게 나왔지. 여기 두상이 여기 나왔다. 여기로 체크해요. 자 오케이 떠서 뒤에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잘라볼게요. 가위가위 있죠 여기. 자 90도로 잘라보세요. 밑에 있죠 여기. 여기 가위로 맞춰서 잘라줘. 그치. 자 여기도 머리를 어떻게 골든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만 오케이. 그치. 제 머리 끌어먹어. 잘라 그냥 잘라줘. 여기는 잘릴 필요 없어. 여기는 여기는 연결만 돼. 연결되지. 여기를 잘라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치. 볼륨감 살지. 여기도 자 머리를 오케이 여기만. 왼손 가만히 있고 자 머리만 가져옵니다. 자 왼손 가만히 있고 머리만 가져옵니다. 그치? 그러면 자르면 다 이렇게 A라인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체킹은 자 한번 해볼게요. 연결 여기 중간 연결 여기 연결 여기 좀 잘라주면 된다. 여기 잘라 좀 파먹어. 안 파먹지. 자연스럽겠지. 여기도 연결.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 왼손 가만히 있어. 머리만 가지고 와. 연결하는 거 오케이. 여기만 잘라주면 돼. 오케이. 자 머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치? 자 밑에 먼저 술 쳐볼게요. 자 똑같이 수칠 때도 똑같이 색선을 떠야 됩니다. 자, 똑같이. 자, 이렇게 똑같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수칙. 자, 여기. 여기만 끝에만. 자, 항상 머리는 자르고 나서 모양을 봐. 자 이렇게. 자 모양을 보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조금 무겁다. 항상 이게 뒤태범씨 여기 밑에 여기는 수술 좀 안 쳐줘야 돼요. 조금 이게 디스커넥션 커치잖아. 여기는 좀 안 되는데 디스커넥션이 뭐냐면 일단 약간 우리가 투블럭 자르잖아. 느낌이 비슷해. 여기 연결 안 되잖아. 디스커넥션 똑같아. 밑에는 좀 짧게 잘라주고 위에는 약간 덮는 스타일이야. 그럼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말리면 이제 볼륨감이 안 살 거야. 그니까 여기 약간 떨어졌지. 그치? 여기 보이지? 여기 잘라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 기장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컷하는 게 더 편하다고. 자르다가 기장하면 또 파먹게 돼. 자 여기도 어떻게 봐봐. 기장 보이죠? 여기 여기 먼저 잘라줘. 기장을 먼저 잘라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브 커트를 자르잖아. 짧은 커트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이드 자를 때 잘못 자르면 여기를 그냥 자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파먹게 돼. 그럼 되게 이상해. 이렇게 봐봐. 뜨는 머리잖아. 잘못 자르면 파먹게 돼. 항상 보브 커트는 조금 이렇게 세련된 머리나 보브 커트는 이렇게 라인이 보이지? 이어져야 돼 이렇게. 살짝 이어지지 이렇게. 이어져야 돼 머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스타일이 안 살아. 이 머리에서 만약에 뜨는 머리인데 쏠리는 머리 이렇게 쏠리는 머리인데 이렇게 잘라봐. 머리가 이거 봐봐. 이상하지? 항상 머리 여기 있어야 돼. 뻗치는 머리는. 그럼 이게 안 뻗쳐. 자 연결이 되지 이렇게. 그치?
자, 여기도 볼까요? 먼저 기장을 자를 게 있으면 먼저 기장을 먼저 봐야 돼. 어, 여기 자를 게 있지. 항상 기장을 먼저 잘라주고 잘라. 그게 훨씬 더 편해. 자, 기장을 먼저 잘라주고 여기는 볼까요? 자를 게 있나? 자, 자를 게 있나 볼까요? 오케이, 됐어요. 기장은 이 정도. 자, 기장을 기드를 빼니까 머리 라인이 딱 나오지, 그치? 나오니 고객님 딱 봐봐. 여기가 머리가 뻗치, 자체가 뻗쳐 원래 자체가. 여기를 많이 자르면 안 돼. 이 뻗치는 머리나 섹션을 딱 두 번만 자를 거야. 한 번, 두 번만. 자, 사선으로 우리가 기드 있죠? 먼저 여기를 먼저 연결해줘요. 자, 자, 여기를 먼저 연결해줘. 자, 연결해주고. 자, 잘랐죠? 자, 그리고 여기를 사선을 가져와, 바로. 가져와서. 자, 사선을 가져와서. 자, 귀 쪽으로 당겨, 귀 쪽으로. 귀 쪽으로 당겨서 여기만. 자, 여기도. 자. 자, 귀 쪽으로 당겨, 귀 쪽으로 당겨서 여기만. 자, 그죠?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여기든 여기 많이 자르면 안 돼. 오케이, 여기도 별 자를 게 없다. 왼손은 귀 끝에 사선으로 자 당겨서 여기만. 왼손 가만히 있고 여기만. 어우, 앞머리 길다. 앞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자, 자, 뻗쳐, 안 뻗쳐, 안 뻗치지? 근데 이 머리가 짧게 자르면 뻗쳐. 지금 안 뻗치지? 짧게 자르면 안 돼.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당깁니다. 당겨서 여기만, 여기만. 위에는 안 길지, 여기만. 자, 자, 여기도 귀 끝에 머리 가져, 그냥 가지고 와. 여기만 잘라주면 돼. 그리고 여기도 왼손 가만히 있고 당겨서 여기만. 자, 여기도. 그러면 빗질해 볼까요? 자, 딱 A라인 나오지, 이게. 색상은 사선으로 먼저 기장을 먼저 설치한다. 길이 넘겨서, 어, 길다. 되게 많이 길었다. 자, 여기도 보이죠? 자, 여기도 어디, 여기 보이죠? 여기만, 여기만. 그치? 자, 항상 기장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커트를 해주세요. 여기도 먼저 여기만. 자, 여기만 기드를 넘겨서 자 볼까요? 자, 딱 눌러. 누를 때 묶기가 약간 있어야 잘 눌러져. 아니면 또 자 라인만 이렇게. 오케이, 그럼 라인을 깔끔하게. 자, 라인을 먼저 깔끔하게 잡아. 이렇게 여기 자르면 어떻게 파먹는다. 이게 뜨지? 지금 바를 때 여기 버리지 않 뜨잖아. 안 자르면 안 돼. 자, 딱 발라붙어서. 자, 이게 뻗치잖아, 그치? 여긴 기장만. 오케이. 그러면 머리 풀어보면 어떤 느낌이? 기장이 딱 설정이 됐어, 엘라인한테. 안 파먹고 어때? 딱 나오지? 쉬워려. 어렵지 않지? 자, 연결만. 자, 연결만. 여기도 연결만. 오, 별 자를 게 없네요. 자, 여기 어떻게 했지? 아까 키. 자, 여기 어떻게 했지? 자, 왼손이 어디 였지 아까? 그렇지, 귀. 귀에 있으면 돼. 그 머리만 가져오면 돼. 귀에 있어서 머리만 가져오면 되죠. 여기만 잘라주면 돼. 자,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자, 왼손이 어디였죠? 자, 여기도. 자, 왼손이 어디? 그렇죠. 귀, 머리만 가져와서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어, 앞머리가 많이 길다. 자, 자르면 딱 봐봐. 옆에 봐봐. 뭐야, 딱 이 라인 나오지? 그치? 자, 위에 맞아. 자, 위에도 이쪽은 안 뻗쳐요. 자, 위에 어떻게? 자, 빗질해서 왼손 어디 키? 왼손 가만히 있는다. 머리만 가지고 와, 그냥. 자, 여기. 자, 왼손 가져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르는 모양이 봐봐. 봐봐, 따라 1라인 나오지, 전체적으로 나오지. 그치? 자, 이번에 태우씨, 이번에 고객님이 앞머리를 조금 자르기 원하거든? 자르게? 그럼 어떻게 자른다? 지금 앞머리가 스타일이, 여기 앞머리가 좀 길잖아. 좀 자르기 원해. 근데 단발에서 앞머리 자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 만약에 이 고객님이 다듬으면 달라. 앞머리가 다듬기만 한다. 봐봐, 여기만 잘라주면 돼. 근데 이번에 좀 앞머리 좀 자르기 원해, 길어서. 그럼 어떻게 자른다? 양쪽 길이 있지?
자, 양쪽 길이 어때요? 여기 길 있지? 여기 길이 만나잖아. 그치? 이 부분을 다 잘라줍니다. 이 부분, 중간 부분은. 그럼 어디야? 이 부분만 잘라줍니다. 이 부분만. 그러면 딱 머리가 이쁘거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자, 어디죠? 여기면 좀. 자, 우리 가이드는 어디죠? 여기. 여기지? 여기 맞춰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앞머리도 연결. 자, 여기도 머리 가줍니다. 자, 오, 오, 좋네. 자, 연결. 라인을 레이저, 라인을 레이저로 먼저 잘라주고. 자, 가위를 볼까요? 자, 가위로 자. 깔끔하게. 자, 오케이. 여기도 깔끔하게. 자, 오케이. 그 다음 연결. 자, 연결하는데, 여기 머리를 잘라주면 안 돼. 뻗치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 그치, 앞머리만 연결. 자, 탑 앞머리 연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여기. 자, 들어서. 여기만 연결하면 돼. 자, 여기도. 오케이. 이쪽은 약간 상선이니까 앞쪽으로 당겨서,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만 연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가르마 이쪽이죠. 가르마 이쪽이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층이 생겨져, 이렇게. 그치? 층이 생겨지고, 그러면 이쪽에 머리가 딱 머리가 층이 없어져. 너무 둔탁해 보여. 그러면 여기는 말고 여기만 자연스럽게 층을 좀 내줘야 돼. 여기만, 여기만 보죠. 가르마 탔지? 이쪽 부분만. 자, 이쪽 부분만, 이쪽 부분만. 오케이, 여기만 층 살짝만, 여기만 살짝만 층을 내줘야 여기도 약간 층이 생겨져요. 여기만 층 살짝만. 오케이.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연결만.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자, 말리기만 해도 모양이 딱 나와. 드레 안 했잖아. 드레 안 해도, 머리 말리기만 해도 여기 볼륨 살죠, 이렇게. 그치? 자체가 왜 이렇게 볼륨감 사냐면, 디스코너션에서 볼륨 많이 살아. 디스코너션. 볼륨감 살고, 그리고 라인을 보면, 딱 귀도 넘겼잖아. 그러면 딱 이 라인 딱 나오지, 이렇게. 봐봐. 잘라도 머리가 딱 이 라인 딱 나오지. 안 파먹었지. 보통 머리를 잘못 자르니까 파먹게 돼. 그래서 기두로 자르는 거 안 파먹기 위해서 그 정도 쓰다가 라인이 딱 나오죠. 그치? 아, 이제 머리를 잘랐으면 딱 봐야 돼. 어디가 무거운가. 여기는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지. 위에는 앞전 내가 좀 뿌리를 살렸거든. 그래서 위에는 찌지 말고 여기가 좀 무겁다. 여기 살짝만 수칠게요. 말렸을 때는 틴닝 가위 말고 자, 딥포인팅으로 살짝만. 자, 여기만. 자, 딥포인팅으로. 자, 여기 좀 무겁네요. 여기 자, 여기는 쭈삥으로 잘라볼게요. 자, 위에는 숱 안 치고, 여기는 쇼핑으로. 자, 여기는 쇼핑으로. 딱 튀니까 이거 볼륨이 살지, 그치? 살지. 튀는 거에는 이렇게 느낌이 안 나와. 옆에는 위에는 숱 안 치고, 옆에 살짝만. 살짝만 쇼핑으로. 옆에는 아까 그렇게 잘라주면, 티닝 안 해도 이렇게 머리가 슬림하게 딱 나와. 근데 자기는 쇼핑을 못하면 티닝 가위로 살짝만 해도 돼. 아니, 딥포인팅. 자, 그러면 느낌 딱 가벼워지지, 그치? 라인은 가벼워지지. 자, 가벼워지고, 라인은, 자, 볼까요? 라인은, 여기 자체 껍질에서 이거 올라오는 거야. 라인을 딱 볼까요? 자, 여기 라인은 살짝만. 여기 깔끔하게 살짝만. 자, 살짝만. 여기 좀 무겁다, 조금. 오케이. 그 앞머리는 살짝만. 자, 앞머리도 딥포인팅으로 살짝만. 이 커트 반복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쉬워.
너무 어렵게 컸다 생각하면 안 돼, 버브커스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조금 높다. 여기는 임팩트가 살려줘야 돼. 여기는 임팩트를 살짝 한번 찾을게요. 자, 볼까요? 여기가 좀 높다. 살짝만. 살짝만. 조금 볼륨 살지? 그렇지, 살지? 자, 뒤에는 약간만 볼륨 줄게요. 많이 주면 안 돼. 살짝, 보이죠? 이렇게 살짝. 볼륨감 보이죠? 살지? 이게 텍스처 느낌이나 볼륨감이야. 튜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여기도. 여기만 살짝만 볼게요. 여기만 살짝만. 그렇게 속 여기만 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살짝 보이면 살짝 있어. 그렇죠. 다른 데는 드라이를 대충 해야 되는데 딱 보브 스타일은 머리가 여기가 좀 사라져요. 여기만 잘 봐. 잘 봐요. 드라이를 먼저 드라이 하지. 드라이하는 방법은 여기 뿌리를 좀 잡아줘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 뿌리를 잡아줘야 돼. 잡을게요. 자, 여기 뿌리 들었어. 살려줘.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렇게 해도 어때? 살지? 이렇게 해도 그냥 살지, 그치? 이렇게 해도 어때? 그냥 살지? 그래서 앞머리는 가볍게. 자, 앞머리 같은 경우는 살짝만. 자, 앞머리만 잡아. 앞머리 드라이하는 거는 가볼게. 앞머리만 드라이해도 미안하. 자, 앞머리 드라이는 조금 살려서. 자, 펜션 있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와서 뿌리를 살짝만 잡아줘. 이렇게 뿌리를 잡아줘. 그 머리 원래 유지가 돼. 잡아줬죠? 그리고 두 단만. 자, 두 단만 여기도. 자, 뿌리만 살려줘. 자, 뿌리만 하나, 둘, 셋. 자, 펜션 있지? 펜션 있는 상태에서. 자, 몸으로 와.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자, 그치? 그리고 나서 뿌리 살짝 잡아주고, 여기 있을 때 손으로 하나, 둘, 셋 잡아주고, 그치? 그리고 위에 여기도, 자, 여기도 살짝만, 여기도, 여기도 살짝만, 여기도 살짝만, 하나, 둘, 자, 여기 봐봐. 머리 와서 드라이를 몸을 뒤로 가. 몸을 뒤로 가서 살짝 깊이 놓고. 자, 여기도 연결만. 여기는 연결만. 자, 연결만. 오케이. 하나, 둘, 셋. 뒤로. 롤을 줘야 돼, 드라이는. 롤을 줘서. 자, 드라이. 여기. 마지막 여기. 여기는 살짝. 롤, 여기 좀 많이 살려야 되잖아. 롤을 가마까지 넘어가야 돼. 넘어간 상태에서 바람을 줘. 하나, 둘, 셋. 자, 텐션 있게, 텐션 있게. 롤을 줘. 그리고 몸을 뒤로.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치? 여기 살지? 그러면 여기 좀 부족하다. 여기만 살짝만. 자, 여기만 살짝만.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살짝만. 여기도 살짝만. 자, 오케이. 여기만 해도. 자, 이 정도면 해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드라이한 것 같지? 별로 안 해도 드라이한 것 같지? 네, 느낌 살고 여기서 조금 더 엣지 있게 좀 오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길을 약간만 길을 돌려도 돼, 이렇게. 자, 길을 넘기면 이런 느낌 나오고 그리고 길을 약간 살짝만 내려도 돼요. 내리면 느낌이 살짝만 더 있게 엣지 있게. 이게 어려 보인다. 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 보인다. 그치? 그러면 길을 내리면 이런 느낌 나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